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6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학사가 다시 이스라엘이 호로기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느헤미야와 같이 세우고 이제 회복하는 그 시기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무 강단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교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는 유대교의 예식, 의식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부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번제물을 사르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제사, 제사들을 다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는 유대교에 있어서 제사하는 곳이지 교육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나 선지자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단 이외에 강단이나 책상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 우리들은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보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또 교육받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죠.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지켜오던 종교의 모든 관례가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강단은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나무강단을 만들고 그 나무강단을 시작으로 해서 비롯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강단에서 이스라엘 이전에는 두루마리가 된 그 율법책은 그냥 율법책으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율법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급되어져서 성경책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 두루마리가 변화돼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보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해석해서 가르치던 에스라는 당시에 복음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는 또 온전한 복음의 빛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고 유대교의 신앙의 전부였던 유대교 의식들, 전통적인 것들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 강단으로 교육하게 된 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스라의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쭉 몇 달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외쳤던 부분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나무 강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였던 제자였던 바룩에게 자기의 예언의 말을 대신 기록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두루마리를 너가 적었으니 가서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제사만 드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라고 안일에 있던 유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설교하고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서기인 바룩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적게 하고 받아 적게 하고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라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바룩은 그것을 적어서 담대하게 성전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야. 지금 바룩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잡혀간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받아 적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읽으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 내가 이것을 가서 또 받아서 적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잡혀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뻔히라도 알고 있는 이 바룩이 얼마나 자기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생명의 위험을 닥칠 만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에 맞음이 불분명하고 또 피해가 당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옥에 갇히는 것도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예언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룩이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룩이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름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자로 시작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죠? 바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복음에. 그것은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근데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통하여진 이 구원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보면 유대인에게 보면 미련한 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까? 왜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닐까?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구원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하여야 되는 담대함이 내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바칠 수 있었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바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두렵고 힘든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빚진 사람들이 가지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룩도 그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한 빚진 마음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혹은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 하여져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룩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룩이 낭독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자신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또 듣게 하는 거야. 바룩이 거기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미가야, 그 사람이 또 고관들에게 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룩이 담대히 전했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가는 것을 알고 옥에서 적은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다시 고관들에게도 전해지고 고관들은 또 왕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야 될 것이다, 왕이 듣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은 이제 고관들이 열심으로 이러한 열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왕께 알려야겠다, 회개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달 방식이, 지금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리에, 주의 편에 우리가 항상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바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며 그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작아진다고, 학생들이 작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주보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깜짝 놀란 것은 5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제가 그 통계를 보면 늘 더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더하기. 계산기로 또다닥 두들깁니다. 드디어 500명을 돌파했어요. 우리 성락교회 하나님께서 500명의 사람을 넘게 보내주셨습니다. 2014년 동안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금 멸망해가는 이 성전에서 바르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선포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천 년 전에 바르게 했던 이 사람의 이 믿음조차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어요?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다시 설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남군보다 유리했지만, 남군의 용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있어서 늘 지기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북군의 자기의 이제 지도자가 와서 대통령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의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늘 두려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 사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룻과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룻과 같이 담대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재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간적인 고백으로 생각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 내어서 희생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그 말씀의 편에서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바룩이 그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성전에 가서 담대히 낭독했던 것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를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말씀삼 공동체의 가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축복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사경회와 또한 강사 김진삼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외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가 옥에서 써진 두루마리를 바르게 들고 성전에 나가서 담대 외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을 주님께서 듣는 자들이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일 귀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또한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가정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말씀삼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새로 등록한 하나님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